자, 하자, 이어서. 자, 아까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자,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하는 게 부분 집합에 대한 분석까지만 하면은 기초 과정은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합의 계산에 대한 거를 쭉 할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하면 다음 시간이면은 집합은 끝난다. 이게 방학의 힘이지. 명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명제는 어렵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자. 아까 우리가 이미 간접 시험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집합이 있었을 때, 이 녀석에 모든 원소가 내가 아까 예시로 집합 A가 1, 2 원소 갖고 있고 집합 B가 1, 2 원소 갖고 있는 거 한번 얘기했지. 저쪽에다가 썼었지. 근데 두 개가 어땠어? 같은 집합이었죠. 이름만 다르지 같은 집합이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고 했었지.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직관적인 판단인데, 자, 이 원소는 똑같은 집합 1, 2라는 집합에 당연히 포함이 된다. 아까 얘기한 것에 따라서. 그래서 수거 얘기합시다. 자, 예. 수거. 아까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 모든 집합들은 아까 A랑 B라고 했지만 같은 녀석이었거든. 그러면 얘는 지 자신에 포함되는 거지.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에 포함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도 돼. 자, 그럼 이거를 기호로 표시해보죠. A는 지 스스로에 어떻게 돼? 포함돼.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알겠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게 좀 헷갈린다? 공집합 아까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들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공집합 얘기할 때 이렇게 비순자상 수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실은 공집합 비유가 따로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고, 아까 집합 안에 집합에 표현될 때 사실 이 비순자상을 그냥 포장지 같은 것처럼 비유해서 표현했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집합 표현했을 때 기본적으로 비순자상을 쓰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처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포장지가 그냥 공집합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해도 야직은 문제가 없어. 오케이? 그럼 포장지가 다 있으니까, 모든 집합은 포장지가 있으니까 그냥 공집합이 기본 옵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실은 좀 곤란하고, 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집합 갖고 얘기해 볼게요. 얘가 1, 2 말고 A, B가 뭐거든. 어떤 그룹에 A 학생, B 학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어. 경우의 수상 생각해볼게요. 시험을 봤어.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 A만 합격? B만 합격? A, B 다 합격? 둘 다 탈락. 네 가지지. 중학교 2학년. 이해됐니? 자, 그럼 각각에다가 포장지를 씌워봐. 얘는 원소가 하나야. 얘도 원소가 하나야. 얘는 다 왔어. 얘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불러? 공집합이라고 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얘의, 이따가 부분 집합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부분 집합을 경우의 수 개념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한 것에 의해서 밑에다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부분 집합은
말한 것대로 쓸게. A만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B만 합격했어. 그 다음에 A랑 B가 다 합격했어. 근데 둘 다 떨어졌어. 원소가 없네, 공집합. 그래가지고 공집합이 그냥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알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 얘기했죠? 자기 자신도 무조건 부분집합. 공집합도 부분집합. 자, 자기 자신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부분집합 맞지, 그러니까. 자, 논리과정 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음부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암기할 것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야. 해봐.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 A가 B에 포함된대. B가 C에 포함된대. 그럼 생각. 범위상. 누가 가장 크겠어? B가 A가, A가 A, B에 포함되니까. C가 가장 크고 A가 가장 작겠지. 당연한 거 아니냐? 외울 게 아니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는 당연히 C에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는. 너무 쉽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B 크게 그리고 A를 작게 그리면 되잖아. B가 C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C가 가장 크고 B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B 안에 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C 다음에 B 다음에 A예요 해도 되겠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죠. 이해만 하면 되죠. 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가 계속 또 나와. 자,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이 되면 아까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쓰였던 A랑 B랑 같으면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A가 B에 포함되면서 B도 A에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있으면 무조건 A는 B야. A랑 B랑 같다고 얘는 해도 돼. 같은 뜻이야. 자, 이런 거 유식하게 이거랑 이거가 같은 뜻이라고 그랬지. 결론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뜻이지. 이런 거 뭐라고 그러냐 수학에서. 표현은 다르나 의미가 같은 관계를 동치관계라고 부른다. 아, 자, 그럼 동치관계 맨 처음에 써였던 거. 아이고, 잘하다. 내가 맞췄지. 뭐 대단한 거 하셨다고. 자, 그래서 A랑 B랑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같은 조합이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짝대기를 그으면 어떻게 되겠냐? 같지 않은 거죠. 그럼 너무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용어 하나. 부분집합인데 앞에다가 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 진. 진. 진짜 진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써준 게 A의 부분집합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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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라고 말씀드렸지. 경우에서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진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이 무조건 부분집합이라서 써놨잖아. 근데 부분이라는 게 원래 뜻이 전체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크기가 좀 작아야 되거든. 이해됐냐? 근데 똑같은 녀석을 일부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 의미상. 그래가지고 얘는 제외시켜. 자기 자신이죠? 그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부분집합이에요. 그걸 뭐 따로 뭐라고 그러냐면 진 부분집합이라고. 뭐만 집어넣어요? 자기 자신만 집어넣어요. 자, 그게 그냥 정의야. 자, 너무 단순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만 제외한 알겠죠? 그럼 기호도 있다 사실? 잘 봐라? 기호를 어떻게 나타낼까? 그냥 진 부분집합이면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했잖아.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집합이 B에 포함이 됐다?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만 써있으면 A가 B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 내가 아까 나한 번 얘기했잖아. 이렇게 돼있다고 A가 무조건 B보다 작다고 얘기 안 했죠? 왜?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랬지. 언제? 요런 경우 때문이야. 같잖아. 얘는 부분집합이라고 써놨지만. 그래서 반드시 뒤에 플러스 뭐가 붙어있어야 되냐면 A랑 B랑 같지 않다라는 게 반드시 써있어야 돼. 그럴 때에만 이거 제외지. 나머지는 다 이 집합보다 작잖아. 맞냐? 그래서 빨간색까지 붙어있어야지만 이때는 A가 A는 B에
대신 부분 집합이야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말로 써주고 있지만 니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사실은 기호예요. 시험 문제가 말로 써주겠냐? 당연히 안 써주지. 첫 시간이니까 내가 지금 다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 알겠어? 처음에만 이러는 거야. 나중에는 일 다 안 해. 자, 됐죠? 그러면 4번하고 5번을 이용해서 아이고, 이거 왜 여기다 써야 되는지 잘못 썼다. 이게 이거다? 미안하다? 아니, 내가 구성을 잘못 썼는데. 자,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4번, 5번 더해서 진부분 집합입니다. 작년. 자, 그럼 연습해보자. 정말 쉬운 거. 얘네가 오늘 숙제가 이건 안 나와요. 몇 단위 문제를 숙제라고 내줬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C는 초건제 시범을 초과 이후 4의 양수. 야, 이거 왼손 아랫부분으로 뭐라고 써야 돼요? 1, 2, 4죠? 자, 그럼 세 개의 포함 관계를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A는 B에 포함되죠. 맞니? 심지어 A는 C에도, C에도 포함되죠. 자,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 A가 B에도 포함되고 C에도 포함되는데 같지는 않지. 그럼 부분집합이라기보다는 진부분집합이야. 이해됐냐? 같지 않잖아, 부분집합인데. 따라서 A는 B와 C의 진부분집합이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안 같으니까. 포함됐는데 안 같으니까 진부분집합이야. 너무 다르다. 두 번째. B하고 C는 어때요? 원소가 완전 똑같죠? 그럼 이때는 그냥 B는 C와 같아요. 수는 끝나는 거예요. 다르지? 일단 저런 게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까? 체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너무 쉽잖아 지금 얘네 써준 게.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집합이 있는데 A가 니들이 어려워하는 건 문자가 있을 때 쫄잖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B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때 A가 B에 포함된대. 자, 천천히 할게. A차 대상. 첫 번째 질문. A랑 B는 같은 집합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 따져야 된다. 원래는. 자,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원소가 두 개잖아. 이해했니? 얘는 원소가 세 개잖아. 그럼 개수가 일단 다르지. 그럼 개수가 다른데 같은 집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래는 없죠. 그냥 원래 따져야 되는 게 있어. 아까 내가 집합 설명할 때 같은 원소는 두 번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 원래 가능성은 얘랑 얘랑 같아질 수 있는 A값이 있을 거야. 풀어봐. 생각해보자고. 그럼 넘기면 A는 3이지. 그럼 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A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3 똑같아지니까 2, 3, 3 이런 거 써? 안 써? 안 쓴다고? 2, 3만 쓰는 거야. 원래 따지고 풀어야 돼, 이거 원래. 그럼 그때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니까 같아질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A가 3이면 당연히 여기 A도 3이 돼야 되잖아. 같은 A니까. 그러면 1하고 뭐가 돼요? 12가 되는데 그럼 여기는 뭐가 됐어? 2, 3이잖아. 일단 원소의 개수만 같았을 뿐이지 A가 B에 포함이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결론은 두 개가 같았을 때에는 포함이 안 돼버리니까 B는 A랑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물리과정?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진짜 포함되는 케이스와 두 개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문제 안 써있으니까. 근데 지금 해보니까 같을 수가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인 거야. 진 부분집합인 거야. 야, 됐니? 어떻게 그래? 야, A가 B에 포함되려면 여기에는 1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야. 그럼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안 어려워 사실. 처음에는 그런 거지.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 거야? A 플러스 2가 1이 됐던지 얼마야?
EA-1이 1이 돼야지만 포함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붕에 A는 나와 있으니까. 자, 그때 이때를 풀면은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데, 자, 근데 방금처럼 검증을 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순서대로 쓴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물론, A가 없어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이냐? 그래서 0하고 1이지.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돼요? 안 되죠. 그럼 틀린 거야. 두 번째. 얘가 1이 되려면 A는 1이냐? 그러면 1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A는 1하고 2가 되죠? B는 뭐가 돼요? 자, 1 집어넣으니까 3되고, 1 집어넣으니까 1이 되지. 그래서 크기 순으로 쓰면은 1하고 2하고 3이지. 포함돼요, 안 돼요? 되지. 답이에요. 왜 이렇게 나와? 안 어렵지, 근데? 근데 뭐, 굳이 뭐가 그렇게 됐어? 꼭 요거 생각하는 것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다. 그쵸? 근데 뭐,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를 할 건데, 오늘의, 보세요. 공식을 좀 하나 확인할 거야. 선생님은 항상 수업할 때 컨셉이 똑같아. 결과만 해오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야. 내가 이걸 많이 얘기했죠? 항상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뭐라고? 아니요. 왜 자꾸 억울을 끌어? 아니에요. 더? 아니, 죽었네. 갖고 다니라고. 문제집만 갖고 가자면 그런 걸 좀 챙겨. 알겠어? 자, 보자. 뭐 할 거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개수냐? 개수지. 아씨, 맨날 빨리. 너 이제 다 하는데, 나 15자로 써놨어. 개수이요? 모르겠어. 자, 아이디어가 두 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야, 내가 저번에 수업하다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다. 면역적 사고랑 귀납적 사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치? 기억나. 면역적이랑 귀납적이랑 차이가 뭐였어요? 면역적 사고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이용해서 새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였다. 귀납적은 뭐였어? 기존에 있던 지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노가다 계산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였지. 기억나요? 대부분이 면역적이고 가끔 짜증날 때만 귀납적을 그 방법을 쓴다고 치고. 이것도 수학적인 용어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귀납적인 방법을 쓸 거예요. 자, 그거를 귀납적 방법은 발견적 추론이라고 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뭐라고 했어? 노가다 계산. 노가다 계산은 무슨 뜻이었냐면 규칙성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노가다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랑 두 개인 거랑 세 개인 것까지만 한번 부분집합을 일일이 계산을 해볼게요. 노가다로 계산하는 거야. 집합은 그냥 숫자로 표현할게요. 어떤 집합이 원소가 1이라는 거 하나 있어. 원소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두 개인 거 이렇게 썼어. 원소가 세 개라고 했으니까 1, 2, 3이라고 썼어. 예시로 한 거야. 그럼 이 녀석들의 각각의 부분집합을 계산해볼게요. 앞에 배웠던 거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모두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먼저 쓰고 자기 자신 쓰고 더 있어 없어? 없어. 두 개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두 개야. 공집합 먼저 쓰고 아까 이거 뭐예요? 1번 학생, 2번 학생이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 그런 얘기했던 거 문제 있었죠? 여기 없지? 지워버렸지? 자, 뭐 있어? 1번만 합격, 2번만 합격,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이 몽땅땅 합격. 몇 개? 네 개. 자, 그럼 얘는 몇 개일까? 공지파. 1번 학생만 합격. 2번 합격. 3번도 합격. 글씨가 없어지냐? 그 다음에 3번 학생이 빠졌다. 1번하고 2번 합격.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합격.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3번만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자기 자신을 모두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 목당당 합격도 부분집합이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잖아. 자, 됐나요? 그럼 규칙을 따져볼게. 점점점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결과를 말하라. 한 개일 때 두 개, 두 개일 때 네 개, 세 개일 때 여덟 개. 규칙 찾을 수 있냐? 얘는 2의 1승, 얘는 2의 2제곱, 얘는 2의 3제곱이지. 그럼 지수가 곧 원소의 개수야. 오케이.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진다. 이게 귀납적 추론이다. 알겠어요? 똑같다. 공식이 뭐가 돼? 2의 n승. n은 뭐예요? 원소의 개수. 그리고 없죠. 자,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 아까 합격 탈락의 경우의 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뭐 이미 내가 부분집합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떠들긴 했지만 경우의 수 개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 개념. 얘기하면 잘 봐. 어떤 집합이 있어. 합격 불합격이랑 좀 비슷하거나 근데 다른 지수야. 다섯 개짜리만 하면 되죠. 일일이 쓰겠다는 게 아니다. 경우수 개념으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학생이 있는데 그들이 각각이 현재 그림에서는 1, 2, 3, 4, 5가 A의 원소이면서 1만 각각 끄집었으면 얘가 부분 집합. 맞죠? 그럼 포함된다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1번 학생이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1번 학생만 봤을 때에는 이 녀석은 포함되는 경우랑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 어떤 기준에서였어요? A에 1번 학생이 포함돼 안 돼. 두 가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게 2번, 3번, 4번, 4번, 아 4번, 5번도 같은 방식이지. 똑같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발생하겠지. 지금 너, 지금 주황색, 주황색이 아니라 연두색으로 쓴 거는 사건의 개수야. 이해됐나? 그럼 잘 봐. 얘가 포함되고 안 되고 포함되고 안 되고가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사건들이지. 사건들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 무슨 얘기야? 1번은 포함되고 2번은 포함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1번은 포함 안 되고 2번은 포함 될 수도 있잖아. 각각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죠? 곱의 법칙이지.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돼? 2의 5제곱이지. 근데 5가 어디서 나왔나? 사람 수지. 원소의 개수지. 그러니까 저 공식이 똑같은 거야. 두 가지 시선 다 해야 돼.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어. 누가 발견했대? 오. 장미지? 그렇다고 숫자가 저러 되지 않아. 나는 나세가 나와 있어. 난 학교 다닐 때. 내가 그냥 책에 안 나와 있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쓰고 나서 그냥 뜻 그냥 무의식적으로 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맞는 말이야. 근데 나도 이렇게 풀었었구나.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증명한 것 같아. 알겠죠? 아이디어가 두 개가 있다. 알겠지? 하나는 내 자랑이야. 자, 그럼 아까 진부분집합 얘기했잖아. 공식 만들어봐. 야, 저쪽에서 빨간색이 뭐예요? 부분집합의 개수죠? 이 n승. 야, 진부분집합은 뭐 뺀다 했어?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은 뺀다 했잖아. 그럼 몇 개 제외하는 거야? 한 개. 따라서 2의 n승에서 1만 빼면 다 돼. 쉽지? 개념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식. 자, 그 다음 거를 생각해봅니다. 잘 봐라. 얘도 발견적 추론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A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 얘도 경우의 수야?
잘 봐. 1, 2, 3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저기 1, 2, 3 써있잖아. 이거 보면서 할 거야. 1은 포함하지 않아야 돼. 1 부분 집합의 개수를 따져보세요. 자, 보면서 하자. 노가다 해보자. 자, 전체 8개잖아. 1을 포함하면 안 된대. 그러면 제외. 자, 제외, 제외, 제외. 제외. 몇 개 제외했어? 네 개 제외했지. 답은 몇 개? 네 개야. 근데 부분 집합이 너무 많으면 귀찮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거 경우의 수에서 비슷한 거 했었어. 잘 봐라. 1을 포함하지 않으려면 간단하게 집합에서 그 녀석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1은 왕따 시키고 나머지 애들끼리만 따지면 되잖아. 1은. 아, 1이 포함되면 안 된다며. 그럼 부분 집합 따질 때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원인은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밤덩어리야, 없애버려. 그러니까 2번 학생, 3번 학생 같다만 부분 집합 따지면 되잖아. 근데, 잘 봐라. 원소가 몇 개를 줄었죠? 두 개를 줄었죠.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때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개야. 훨씬 낫지 않니?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예요? 뭐를 제거했어요? 포함되면 안 되는 녀석을 제거했지. 아이디어 알겠나?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2에 원래 3승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제거해야 되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뺀 거가 공식이에요. 몇 개? 4개라고 나오죠. 저 마이너스 1이 뭐예요? 포함되면 안 되는 녀석 제거한 거야. 공식으로 따로 안 쓸게. 그 과정만 얘기할게. 자, 그 다음 반대로 얘기해보자. 부분 집합 중에서 이번엔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반대 상황이죠? 아, 왕따가 아니었어. 자, 첫 번째 노가다로 한번 얘기해보자. 1이 반드시 포함되면은 V자 표시한 게 1을 포함하고 있지. 네 개죠. 네 개죠. 자, 그러면 필요없는 걸 지워볼게. 답은 네 개인 거 알아? 그러면 1이 포함된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이 포함됐는데 일단 그분의 자리를 비워놔. 우리 경우에 수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1A부터 2, A, B, C, D, E 학생 다섯 명이 있는데 대표 뽑기를 하고 싶어. 근데 A 학생이 반드시 뽑혀야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자리를 비워놓고 나머지 자리가 그 경쟁했을 경사니? 아니, 알잖아, 우리. 안 써도 되지? 네. 그럼 어떻게 했어? 자리 하나 비워놓고 남은 자리가 두 자리면 이 두 자리를 남은 학생 갖고 경우에 따졌잖아. 그게 답이었잖아. 얘랑 똑같은 거야.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얘가 뽑혀야 돼. 뽑혀야 돼. 그러면 그분의 자리를 비워. 그럼 비워봐. 비우면 어떻게 돼요? 후장지만 남았네? 공집합이죠. 비워봐 2만 남았네. 비워봐 2, 3 남았고 비우니까 3만 남았지. 그럼 지금 쓴 거 하나, 둘, 셋, 네 개 갖고 한번 해석해보자. 이게 무슨 뜻일까? 1 빼고. 그렇죠. 1을 제외한 2하고 3의 부분집합이지. 이해됐니?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반드시 뽑아야 되는 애는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는 얘를 맞춰서 이번에 왕따가 아니라 VIP 대접하는 거죠. 딱 제거해놓고, 딱 제거가 아니지, 제외해놓고 남은 녀석들 갖고 경쟁한다 했잖아. 그 말은 남은 녀석들끼리 부분집합을 따져. 그리고 빈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야지? 아까 그 VIP를 집어넣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됐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누구랑 계속 할 것 같아? 위에 거랑 과정이 똑같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2의 3승에서 VIP의 개수를 빼면 돼. 개수. 그래서 얘는 뭐야? 자, 됐니? 그럼 이것과 자, 4번하고 5번 합친 공식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그럼 이거는 공식화하자. N개의 원소 중에서 K계를 포함하고
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지. 얘는 왕따가 아니라 VIP죠. 그치? 그럼 VIP는 자리를 미리 비워드려. 오케이? 자, 문자를 M개라고 하자. 자, 이거 말을 좀 봤습니다. M개의 원소예요. 얘를 왕따니까 제거해야 되지. 맞냐? 그랬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과정만 다르지 결과는 같았지.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인데 VIP 자리 비워야 되니까 그거의 개수만큼 빼고 왕따는 제거해야 되니까 왕따의 개수만큼 제거하면 이게 공식이야. 다 빼는 거야. 물론 굳이 범위를 넣으면 범위라는 것은 크기를 따지면 여기 있는 n이 상식적으로 따져봐 뒤에 있는 k랑 n 값을 더한 것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지수가 뭐가 돼요? 음수가 돼버리죠. 지수 음수인 거 공부했니? 이건 고인 거죠. 후원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이건 못 풀어. 그때만 공부해. 근데 기본적으로 크거나 같아. 알겠나요? 제가 설명했고요.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냥 방금 한 거 연습이다. 자, A 집합이 이거일 때 이걸 일일이 쓰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 보통 개수를 많이 물어보지. 공식 뭐였어? 이게 벤트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하나 빼야 되잖아. 얘 육수 얼마? 64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84, 86 제가 막 하겠네 그래가지고 진짜 졸지라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지. 자, 2하고 3은 반드시 포함하고 6은 포함하면 안 돼. 자, 2번, 3번 사람은 VIP고 6번은 왕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2에 6승에서 VIP의 개수 빼고 왕따의 개수 빼고. 오케이? 2의 개수? 3승이죠? 오케이? 자, 알겠니? 결과만 넣으면 안 된다, 알았냐? 과정은 내가 지금 다 설명해줬잖아. 아이디어까지. 노트 정리하면서 잘해놓고 오겠습니까요? 네.